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비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에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는 정권 잡아서 보복하겠다는 생각과 본인의 가족을 챙기고 측근들 챙기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떠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했던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해왔던 윤석열의 수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중 교사방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석열과 관련된 4건의 수사를 하고 있었지요. 방금 말한 모해중 교사방해 사건,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수사, 판사 사찰 의혹 등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대선 후에 결정을 내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환 조사 한번 안 하고 의견서 받은 것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무릎을 탁칩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의 놀라운 실력에 탄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라지만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이중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발표할 것 같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선 끝나고 발표를 해도 될 텐데 대선이 28일 남은 지금 시점에 왜 이 사건만 무혐의 처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정한 검사의 직무 수행이었다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탓도 있지요. 만약에 김진욱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던 전현정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이 됐다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로 뒤에는 국임당과 물밑작업으로 김진욱을 내세운 민주당의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윤석열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들리자 당시에 이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재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을 향해 끝까지 용기 잃지 않는 임은정 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기는 뭐 장관부터 총장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데 무엇인들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재명 후보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검찰, 사법, 언론, 재벌 등 이 사회에 막강하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공수처의 무혐의 소식에 추미애 전 장관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수처가 한심하다.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한 윤석열 무혐의 내린 공수처. 21년 2월 박범계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도 부여하는 겸임 인사 발령을 내렸다. 한동수 감찰부장의 보조자로서 한명숙 모해유증 사건 조사권만 가지고 있던 역할 한계 때문에 별도로 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겸임 인사 발령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임은정 연구관은 그때부터 감찰 3과장의 보조자가 아니라 단독재 관청으로서 수사 검사의 지휘에서 이 사건을 수사 처분할 지위에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 주민검사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틀린 것이다. 두 번째, 수사와 기소는 감찰의 결과였다. 배당권 행사는 사건 초기하는 것이지 수사 결론을 받기 위해 배당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현직 검사의 모해 위증의 중대 비위를 기소하는 것은 임은정 부장의
오랜 시간 주도면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함께 내린 결론이었다. 기소할 정도로 숙성한 사건을 보고받은 후 조남관 대검 차장이나 윤석열이 억지로 불기소하기 위해 감찰 3과로 배당한 것이니 공수처는 배당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당시 박범계 장관은 임은정 검사가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남관 차장은 반기를 들고 고검장 회의 추가로 확대를 시켰다. 모해의중 유죄로 기소 결론을 낸 임은정 검사의 수사 결론을 바꾸기 위해 고검장까지 포함시킨 회의를 열어서 쪽수로 임은정의 수사 결론을 찍어 누르기를 했다. 네 번째, 공수처가 수상하다. 모해위중한 검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19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범죄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다.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도 결국에는 공수거가 된 것 같은 마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해체하는 것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분노스럽지만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저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거티브로 연일 언론을 통해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상대의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면서 민생을 우선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두고 선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도 안 되는 한 줌의 의혹으로 기레기들이 돌아가면서 단독 보도로 김혜경 여사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동시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자잘한 의혹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군입대할 때는 부동시로 면제를 받고 검사 임용될 때는 정상이었다가 다시 총장 임명이 되면서 부동시로 되는 이런 눈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윤석열 보십시오. 배우자 김건희 주가작 사건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모의 엄청난 부동산 투기에도 오히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둥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둥 입을 털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하십니까?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에게 왜 분노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민주정부가 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